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제 62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본선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. 자, 홍시팀 게틀링 발키리, 넥서스 존대시 플러스 존 나이트, 자 그리고 봉수진님의 베니시 바무트 레츠 베어링 대시 3. 자, 이건 부터 보기도 전에 오래 갈 경기라는 게 예상이 훅 가요. 진짜 결판이 결국 안 나다가 한정승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. 길기도 엄청 기네. 자, 드로우.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합으로 5번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. 스탠다드도 아닌데. 드로우. 자, 벌써 드로우 두 번째 나왔어요. 드로우. 자, 드로우 3회째 나왔고, 룰 변경돼서 원포인트 배틀로 갑니다. 아, 드로우. 드로우. 아, 서 있는 값도 안 좋았다, 게틀링. 아, 이렇게 오버로 경기가 마무리되고, 베니시 바우먼트 준결승 진출. 자, 이어지는 본선 두 번째 경기. 병수보이 게틀링 발큐리 오버 하이 스탠드 플러스 대시 제로. 자, 그리고 거기 맞서는 임포스터 얼티메이트 발큐리 카르마 에볼루션 대시. 아, 이거는 안 붙어봐도 그냥 게틀링이 이기겠는데. 자, 앞전의 배틀과는 다르게 굉장히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테시리어에 체류돼서 초반에 가속받아야 될 순간에 질주하지 못하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. 벌써 얼티메이트 발길이 에볼루션 대시 가지고는 좀 힘들죠. 게틀링 스피드. 자, 역시 예상한 대로죠. 뭐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아, 이 상태에서, 아, 잘 쳤으면 오버 나오는 건데. 자, 뭔가, 아. 요대로 배틀 끝날 것 같아요. 오, 요번에는 궤도 잘, 아, 초반에 궤도 좋았었는데. 아, 애석하기만 한 벽. 자, 이대로 스킨 피니쉬로 마무리. 자, 얼티메이트 발키리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4차전까지 본선전이 모두 종료되었고요. 저는 준결승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